아, 예, 윤세규 대표 장소입니다. 오늘은 저희 이제 존경하는 학원에 계신 선배님 모시고 이제 익명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 공부 관련해가지고 조그만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. 선생님 오늘 네. 반갑습니다. 아니, 선생님 같이 형석. 출연하시면 네. 좋은데 아무튼 그 말씀드리면은 오늘 선생님 이제 장점이 한국인 선생님이 아무리 영어로 해도 일단 편하게 살아요. 한국인 선생님이 아무리 영어를 해도 심지어 재미교포 선생님 중에도 한인 재미교포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물론 인종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뽑고 하는 거는 그런 건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데 안될 일인데 일단 한국인 외모를 한 선생님은 그냥 친근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외국인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로 문화 체험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. 네. 그두 번째는 이제 아예 한국어가 안 돼, 완전히 제로인 분들의 장점도 있어요. 완전히 이제 그 대부분 원어민 선생님들이 한 95% 한국어 거의 안 된다고 보거든요. 이거 주세요, 저거 주세요, 저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. 그래서 물론 그 단점들이 있지만 장점만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 한국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어로 뭘 물어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언어가 이제 한국어를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.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뭐 1, 2번이 그러다 보니까 3번 같은 부분, 세 번째에서는 원어민과 얘기해 보는 건 일종의 우리 테스트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래가지고, 아,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, 그러니까 한국어, 영어 다 되는 선생님이 있어도 이분은 콩글리시라도 알아듣는데, 원어민 선생님 콩글리시라니까 못 알아듣는구나. 예, 그런 테스트적인 측면이, 이런 세 가지 장점 분명히 있어요.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배 말씀하신 대로 비중이 크냐 하면은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 아니고 전문가들도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제 그 회화 능력이나 청취 능력을 가장 향상시키게 도움 주고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양개 국어가 다 돼야 돼요. 바일링구얼. 네, 두 개가 다 돼야 자기 이제 고생을 해봤으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영어가 좀 힘들고 이런 것들 아는데 원어민 선생님들은 그걸 몰라요. 그래가지고 왜 얘가 왜이 영어를 못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실제 학습 효과하고 트레이닝, 그러니까 이제 축구 치면은 뭐 슈팅 연습하고 패스 연습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 이게 입지가 지난 20년간 많이 줄었죠. 예. 왜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 그랬고, 저 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제 동생이 되게 대단하시지 못 보니까 아유 서울대 보셨습니까? 영어교육과 예. 졸업하고 저희 책도 사실 동생이 이제 자료 준거 가지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. 스피킹 교재를 만든 건데 가지고 당시는 제 동생이 잘안 팔렸어요.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 뭐 다섯 권 구할 거면은 영어 한국어 다 되는 강사는 한명 구하는 이런 수준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은 반반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. 그러니까 원어민하고 하루 종일 있어봐도 초급 수준에서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바일링구얼이 뭐 프랙티스라든가 아니면 뭐 트레이닝 한국인도 안 되는 거, 뭐 아이고스쿨 뭐 암경특수 연습시켜주는 거는 바일링구얼이어야 되고요. 뭐 원어민 선생님이라고도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알고 계시네. 거의 그런 분은 없죠. 뭐 서울에도 뭐 손가락 꼽을 정도. 그래가지고 그런 장단점이 있고 원어민 선생님은 자체로는 회화나 청취 능력이 극대화되기는 이제 그런 사례는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. 제가 심지어 원어민 선생님 한번 물어봤거든요. 애들 늘 가르쳐가지고 중급 수준 와도 회화 되는 사람이 있느냐? 친한 사람은 솔직히 틀어놓잖아. 없다. 그게 없다. 네. 상징성이 있죠. 상징성. 어머니니까 또 맞습니다. 엄마들 왔을 때또 구색 맞추기 고생 측면이 커요. 맞추는 것도 있죠. 예. 상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, 일단은 제 요거 녹화, 요 증.